맞춰서 쉽니다. 독창적인 율동과 노래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현진영 씨와 어쨌든 그 후드티와 힙합 바지 그 패션을 유행시킨 후에 패션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 당시 유행하는 패션을 많이 봤어요. 거리에서 춤추는 친구들이라든가 프리스타일 랩 하면서 배틀하는 힙합 래퍼들이 입는 스타일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지. 가장 제가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얻은 거는 미국의 감옥 패션이었어요. 그 힙합 스타일이 유래된 곳이 어딘가를 찾다 보니까 그 옷들이 다 감옥에서 시작된 옷들이 많았어요. 미국 감옥은 이제 옷을 수수께복이라고 해갖고 위아래가 붙은 옷을 주는데 프리 사이즈로 큰 거를 주기 때문에 이제 옷이 전부 다 크단 말이야. 그게 워낙에 크니까 바지가 밑으로 허리 밑에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힙합 바지가 유행을 했는데 그렇게 내려가면서 팬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질질 끌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지는 것들이 유래가 돼서 그런 스타일을 힙합 가수들이 많이 입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 그럼 나도 팬티 라인을 올리자. 더 내려 입어야 되겠다. 흐린 격수의 때보다 더 내려 입고 위에 아예 걸치지 말자. 그냥 우통을 까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깔깔이라고 그래갖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춥지 말라고 방한복을 받잖아요.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그럼 아예 우통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맨살에 그 깔깔이를 입고 바지를 더 많이 내린 다음에 팬티 라인을 위로 올려서 딱 입자. 딱 이러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패션을 이제 이수만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좋다고 멋있다. 조금 더 내려라. 그리고 팬티는 그냥 니네가 입는 팬티를 입으면 안 되고 캘빈 클라인 그거를 입어야 멋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제 팬티를 캘빈 클라인으로 정하고 그 라인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수환 선생님하고 주병진 선배님하고 좀 친했어요. 주병진 선배님이 그 당시에 보디가드라는 브랜드를 하고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첫 방을 나간 후에 그 자기 브랜드를 입어달라고 그거 괜찮다 이러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네네 이러고 안 입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캘빈 클라인은 사각 팬티의 라이너가 있었는데 보디가드는 삼각 팬티였어. 그래서 내려가면 이게 이제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입을 수가 없는 팬티였기 때문에 앞에서는 네네 이러고 안 입었던 기억이 나요. 패션을 완성을 해서 첫 번째 방송을 이제 MBC에 여러분의 인기가요라는 순위 프로로 컴백 스페셜을 나가게 돼요. 그 방송하는 날 리허설을 하는데 PD님이 야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방송 정지야. 이렇게 입지 마.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야 지퍼 올려. 지퍼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젖꼭지 나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네. 이러고 지퍼를 올리고 리허설을 마쳤어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퍼 올리고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도 아마 그게 PD님이 제지를 해서 댄서들은 티셔츠를 입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생방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슬라이가 그러는 거야. 야 진영 왜 너 지퍼 올리고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입으면 너무 웃겨. 그냥 광대 같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국 사정상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 안 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너 지퍼 올리고 올라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피디님이 아까 지퍼 올려야 된다고 큰일 난대요. 야 그럴 거면 조끼를 왜 입어? 이러시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쑥 가시는 거야.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고 뭐 지퍼를 내려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나는 생각하기에 지퍼를 내리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 제 차례가 와갖고 방송 딱 시작을 하면서 그냥 제가 내렸어요. 빅박스 끝나자마자 걸어 내려오면서 이제 춤이 막 이렇게 추는 춤이다 보니까 이제 옷이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속살이 다 노출이 된 거야 방송을 하면서. 그럼 뭐 다 하고 다 끝나고 선생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멋있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듣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MBC 사장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현진영 씨 방송 잘 봤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난 속으로
아, 사장님이 보시고, 아,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갔는데, 다음날 그 신문에 현진영 3, 4 방송 정지 이러고 딱, 일면에 딱뜬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웃기잖아. 나는 MBC밖에 안 나갔거든, 첫 방에.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MBC 방송을, 그런 패션을 하고 나가고, 그날 방송국에 전화가 마비가 됐었대요. 현진영이 팬티 보인다, 옷을 우통을 벗고 나왔니,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MBC에서 관계자들도, 아, 그거 트레이닝복입니다, 뭡니다, 이러고 핑계 대는데 너무너무 정신 없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방송에 비친 모습 하나로 타 방송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방송 정지가 돼서 이제 다행히 이수만 선생님이 타협을 해갖고 그 옷을 안 입고 양복에 속에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나가는 걸로 협상을 하셔서 다행히 길지 않게 뭐한 열흘 정도 방송을 못하고 방송을 다시 풀고 두근두근 쿵쿵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몇년 있으니까 솔리드가 그러고 그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사실 이제 두근두근 쿵쿵은 그 흐린 기억 속의 그대만큼은 아니었는데 현진영고 진영고 때보다는 훨씬 더 강했어요. 나중에 1등을 한 가수, 제가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1등한 가수가 그 두근두근 쿵쿵 때문에 순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아무튼 두근두근 쿵쿵이 좀 약간 좀 많이 핫했죠. 춤도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토속 춤하고 접목한 힙합 춤을 췄었고, 또 거기에 이제 뭐 헤야 훔바 헤야 호 이런 식으로 아프리칸들의 어떤 그 민속 음악 같은 어떤 멜로디 라인을 갖고 있는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랩도 또 특이했고 그 당시 그리고 또그춤 이름을 그 미워 춤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을 그뭐 예능 프로에서 그 임한용 선배님이 그 춤을 따라 하시면서 랩에 미워가 들어가니까 미워춤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미워춤으로 이제 각인이 됐었죠. 그리고 엄청 개그맨 분들이 랩도 따라하고 제가 그 두근두근 쿵쿵을 갖고 활동하는 기간이 좀 짧았지만 굉장히 그 짧은 기간 안에 되게 크게 사랑을 받았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물론 이제 어떤 그 조건이었겠죠. 예, 이탁 씨가 처음에는 이제 SM에서 입봉을 해서, 이제 SM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로 가게 된뭐 이유는 뭐 어떤 서로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구준엽 씨를 제가 이탁 씨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기준이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같이 작업실에 같이, 그러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았어요. 같이 작업하고, 음악 뭐 항상 같이 만들었으니까 놀러 다니기도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단짝이었죠. 올해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현진영 씨와 인기그룹 타기와 주니의 리더 이탁 씨의 친구가 이제 권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걸 하게 됐는데, 근데 멀리 해도 이미 늦은 거죠. 왜냐면 같이 어떤 부분에 해온 거를 없앨 순 없잖아요. 멀린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잡혀가면서 이탁 씨와 저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탁 씨하고 저하고 같이 자다가, 자다가 갔죠. 일단은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미 가 있었고 조사를 받는 중에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한 부분들이 다 나왔고. 그래서 뭐 이탁 씨하고 저하고는 그냥 뭐 부인은 안 했어요. 그냥,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워낙에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이제 유치장에서 제가 구속된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 뉴스가 드라마를 끊고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좀 충격이었고, 너무 창피했고,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물론 이제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진짜 많은 걸 얻었잖아요. 뭐, 대중들의 사랑은 물론이고, 뭐, 명예도 있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걸 잃는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죠. 많이 괴로워했었죠. 세상 살기도 괴롭고, 또, 음악을 또 하는데,
더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뭐 앵커분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제 삶 자체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왜냐면 아버지도 그 당시에 이제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거의 뭐 건강을 다 잃으셔갖고 만성 심부전증으로 뭐 수술도 받아야 되고 뭐 아무튼 병원에 계실 때였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아버지 아프신데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효자이지만 진짜 어딘가로 이제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사는 것도 힘들고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상황들이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음악하는 거에 집중도 못하고 사실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두서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음악도 잘한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편한 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핑계 아닌 핑계랍시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안 오셨어요. 매니저만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매니저가 이제 정혜익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안타까워 했고 뭐 그리고 이탁 쪽 회사도 난리가 났었고 특히 구준엽 씨가 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면 가끔 보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때 일을 얘기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를 이제 먹고 나서 돌아보면 너무 어쨌든 철이 없었고 인성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갔었던 것 같고 자꾸 핑계만 대려고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제 잘못이고 제가 인내하고 참고 자제하지 못한 제 잘못이지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14일 동안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